선물 받고 싶어요. 선물 같은 이벤트. 선물이요. 어? 선물했습니다. 아니, 크리스마스가 아직 아닌데 미샤가 제가 지금 들고 있죠? 이게 약간 그런 방울 같아요. 원 플러스 원. 크리스마스의 그럼요. 그런 느낌까지 가득 담아왔습니다. 첫 번째 제품이 바로 타일 레볼루션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 맞아요. 아니, 이거는 제가 지금 핸드폰 저쪽에 있는데 아침에 얘를 바르고 왔어요. 아침에 한번 그 화장솜에다가 싹 바르고 와서 이게 진짜 제가 원래 쓰는 제품. 이거는 일단 첫 단계에서 쓰면 우리 피부를 진짜 부스팅 해주는 그런 부스팅 에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같은 때에 아직 갑자기 추워져서 되게 피부가 되게 푸석푸석해지고 또 안색도 되게 어두워지시고 좀 그러실 수 있는데 얘 한번 쓰시면은 진짜 피부결이 매끈매끈 부들부들해지시면서 그리고 투명 수분을 충전해주는. 이렇게 워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막 묽거나 되게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사실 정말 빠르게 흡수되면서 그래서 진짜 이게 막 씌운 것 같이 느끼는 게 진짜 이게 빠르게 흡수되는데 보습이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진짜 보습 막 씌워주는 것 같은 진짜. 그런 좀 든든하거든요. 사실 이 에센스만 발라도. 우리 주름 개선, 미백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쵸. 요렇게. 요거는 안 써본 사람 있을까, 사실? 이게 저희가 이 제형도 되게 농축감이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요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자면 이 제품의 특징이 뭘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발효 에센스인데 저희가 비피다 발효 용해물 이제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좀 유산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하자면 프로바이오틱스 성분도 들어가 있고 어머, 어머. 근데 이 발효 유산균이 저희 피부에 좋은 효능이 뭐냐면 되게 피부 장벽을 좀더 탄탄하게 만들어줘요. 되게 건강한 피부로 개선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진짜 피부가 그냥 매끈해져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피부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진짜 이 건강한 표현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주름 있으신 부분들의 뭐옆코 그쵸. 옆라인이라던가 고민되는 부위에 고민된 부위에 집중적으로. 탁탁탁탁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 뭐 눈가라던가 그다음에 여기 부분 주름 많이 지는데 그다음에 여기 코 옆에 여기 요런 부분에다가 많이 하면 진짜 딱 내가 원하는 그 부위에 싹싹싹싹. 맞아요. 얘는 요렇게 크림 타입이어가지고 우리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앰플 딱 바르고 나서 요렇게 크림을 해서 약간 되직한 진짜 든든함이 좀 느껴지는 제형이거든요. 맞아요. 요것도 같이 가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진짜 요거는 저는 아이크림용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되게 비싸서 쬐끔쬐끔 막 진짜 코딱지만큼 바르니 진짜 가성비도 좋고 그런 성분도 좋은 미샤 제품으로 듬뿍듬뿍 바르세요, 되게 여러분들. 보니까 민감 피부를 많이 물어보신 거 보니까 민감 피부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지금 이 제품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똥 속에 저희가 메이드 인 코리아 이 강화에 있는 개똥 속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강화에서 한땀한땀 그쵸? 이렇게 개똥수제. 강화에 이제 해풍을 맞으면서 되게 많은 이제 그런 좋은 미네랄 성분들도 같이 들어있는 그 제품인데 이 개똥쑥이 되게 약초로도 쓰이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면은 이 개똥쑥에 들어가는 이 에센스 자극받은 피부를 정말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에센스예요. 그래서 요즘 쓰기 너무 요즘 좋죠. 쓰기 진짜 좋은 제품. 쓰기 그대로 짠것 같이 색깔도 되게 좀 아니, 쑥색이잖아요. 쑥색이네요, 진짜. 그리고 향도 진짜 쑥향이 나요. 쑥향이 자연의 향이 나거든요? 너무 좋죠. 요거를 같이 쓰면 너무 가져가셨다면 좋아요. 나는 요거를 안 가져갈 수가 없죠. 그쵸, 그쵸. 얘는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얘는 어떤 제품일까요? 이름도 일단은 진정 앰플이에요. 그만큼, 아, 나는 이 개똥쑥 에센스도 너무 진정 잘 쓰고 있지만 이걸로는 내 진정 부족하다. 가벼우면서도 쓱. 근데 개똥쑥의 그 진정을 그대로 담았어요. 진짜 농축해서 담은, 이렇게 자. 보시면 돼요. 엑기스 같은 느낌. 저는 엑기스 표현 진정 좋다. 엑기스. 엑기스 표현 좋다. 네, 진정 엑기스. 자, 네네네. 요렇게. 그래서 약간 요렇게 보시면, 자, 요 느낌이 진짜 보이세요? 수분감이 엄청 느껴지죠. 수분감이 싹내 피부를 감싸면서, 요거는 끈적임이 진짜 없고요. 끈적임이 제일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일 제가 설명한 없고, 앰플 중에서. 부드러워요. 우리 큰일 났다. 지금 네. 장난 아니네요. 요거, 우리 대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는,
인생템이라고 이거는 하시잖아요. 저의 진짜 인생템. 우리 대리님의 인생템. 얘가 왜 인생템입니까? 이 저의 비폴렌 앰플러 제품인데 제가 정말 건성 중에서도 완전 악건성이에요. 그래서 악건성 분들 여기 손 들어주시면 좀 자, 좋을 것 같아요. 악건성 분들 다 모여요. 속당김 있으신 분들 다 모여요. 진짜 속당김. 왜냐면 이 건조하신 분들은 저도 수많은 앰플과 크림을 써봤지만 진짜 이 건조함에 다 채워주는 제품을 진짜 못 만났거든요. 맞아. 약간 요런 걸로 이게 이거 느껴지세요? 이게 늘어나는 이렇다 치즈도 아닌데 진짜 쭉쭉 늘어나. 자 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등에 하고 하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얘는 건조한 사람 진짜 다 모이세요.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보세요. 쭉쭉 늘어. 이거 보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게 쭉쭉 늘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끈적거려 하실 수 있는데 이거 흡수 롤링해서 뜨거운 열감으로 흡수시켜 주시면은 이게 또 산뜻하게 쏙 들어가요. 아니 쏙 들어가죠. 진짜 촉촉하다.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비타민 C 가득가득. 이게 영국산. 그쵸. 그러니까 우리 비타민 C 섭취도 영국산인지 확인하고 먹잖아요. 영국의 프리미엄 비타민을 유명하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그득 담았다라는 거. 이것도 깔끔하게 스포이드 타입이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에 톡톡톡톡 해주시고 바르시면 되는 거예요. 어머 이게 비타민C는 사실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끈적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얘가 여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와, 근데 나 놀랬어요. 왜냐면 어머 이게 흡수력이 진짜 좋다. 이게 여름에 인기가 많았다는 것은 정말 끈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구매하셨다. 향기 왜 이렇게 좋아? 완전 베스트지 미샤에서. 그죠? 저희가 이게 애칭이 있어요. 뭐예요? 수부심 크림이라고. 수부심. 딱 느낌 오시지 않나요? 수분에 자부심이 있네. 수부심은 이거지. 나 이거 수부심 있다. 수부심 있다. 젤타입 제형인데 사실 요거 담당자가 요 남성분이에요. 남성분께서 그런데 만드셨다. 남성분도 진짜 찐으로 엄청 몇 통을 비운 제품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히알론 크림인데 말 그대로 이제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데 무려 10중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요. 10중 히알루론산. 이게 왜 10중이냐면 이게 히알루론산도 이제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네. 저분자, 중분자, 이제 중분자. 이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겉에도 케어해주고 또 안까지도 케어해줄 수 있는 정말 그 수분감을 안에서 밖까지 꽉 채울 수 있는 진짜 저도 네네.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많이 남았지만 진짜 연말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선물 가득가득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너무 많은 사랑 받았고요. 다음에 또 앵콜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예뻐지세요. 미샤로 안녕.